안녕하세요. 물놀이입니다. 도대체 이 테트라왕은 뭐가 이렇게 이상한 게 생겨 있는 걸까요? 어제도 녹조가 막 생겨 있길래 아, 이게 왜 이러지? 했었거든요. 스크래퍼로 녹조들을 다 밀어내도 한 3일이 지나면은 이렇게 돼요. 근데 여기 뭐 뭔가 무늬가 좀 있거든요? 아, 이거 외계인들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인가? 빵상. 이 녀석들은 지금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난 메다카가 아니고 플래티치어들인데요. 혹시 무엇을, 어이, 뭐야, 이 녀석은 한 달이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플래티치어고요. 근데 제가 혹시라도 먹을 걸 먹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치어용 사료를 줘봤는데요. 얘네들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. 전혀 안 먹네요. 좀더 가까이 가서 이 녀석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. 아하,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. 뭐야, 이 녀석은. 이렇게 생겼구나. 진짜 1mm만 나가도 핀이 나가버리네요. 아마도 지금 저기 배 쪽에 있는 게 저게 그 치어들이 달고 태어나는 난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어저께 처음 발견했을 때는 저 난황이 엄청 컸거든요.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. 정말 귀엽다. 다른 치어를 한번 볼까요? 이 녀석은 옆쪽에 있던 다른 치어인데, 얘는 먹이 활동을 하는 건가? 뭔가를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. 오, 어디 갔어? 빵상. 너무 작아서 초점을 맞추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. 이 조그마한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큰 플래티가 될수 있는지 정말로 신기합니다. 뱃속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지? 애들마다 조금씩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. 이 녀석은 뭐가 들어있는 거야? 으잉. 이 녀석이 플래티 치어입니다. 그럼 빵상.